그래서 사실 성경을 가지고 읽을 때도 랑케식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 안에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객관적인 것을 파악하고 역사적인 것을 파악하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배경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실제 일어난 사건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그것이 이제 랑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다. 또 일반 역사도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도 또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랑케식으로 보면 중세에 일어난 사건은 어떤 일이 중세에 일어났는가, 또 종교개혁에 일어난 사건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는 역사에 있어서 객관성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가 쓴 책은 사실 누구에게도 일면에서 환영받았고 일면에서 누구에게도 적극적으로 찬사받지 못했어요. 왜냐? 뭐 교황에 대해서 글을 썼을 때도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교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랑케가 글을 썼으니까 너무 교황을 찬사하는 부분이 들어있다 하는 거고, 교황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랑케가 객관적으로 썼기 때문에 교황이 감히 어떤 분인데 교황에 대해서 이렇게 모독하는 방식으로 깎아내릴 수 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크로체식으로 읽으면은 그 말씀 자체가 가진 어떤 의미들을 지금 현장에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두 가지 역사관은 이제 중요한 게그 현대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영국의 역사학자인, 역시 이제 한 사람은 독일 사람, 한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영국 학자인 E.H. 카라는 학자예요. 이 에드워드 카, E.H. 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학자는 이제 이두 가지 사상을 중용을 해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역사에 대한 어떤 한그 프레임, 명제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현재의 시각에서 과거를 볼뿐 아니라 또 과거 자체에 대해서 충실하게 보는 이 역사관으로 중요한 이 진술을 만들어요. 과거, 현재, 끊임없는 대화. 근데 이것이 사실 기독교 역사관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세속 역사학자들, 일반 역사학자들. 저는 이것을 이제 기독교적 버전으로 지금 잠깐 설명한 것뿐인데, 그럼 기독교 신앙의 역사관은 뭐냐? 과거와 현재의 대화가 아니에요.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이건 다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 과거, 현재, 미래. 타임.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일반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과거에 일어난 사건, 이 과거를 현재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미래에 어떻게 우리 삶을 여기에서 교훈을 꺼내내서 가느냐, 이런 부분에 집중해. 그런데 사실 정말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성경에요. 시간이라는 말이 몇번 나오는지 사실 한번 가서 찾아보셔요. 시간이라는 말이 몇번 나오는지. 얼마 안 나옵니다. 성경은 뭐가 나오느냐? 영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원. Eternity. Eternity. 위에 씁시다. 타임 위에다. 영원이라는 말이 수백 번 나옵니다. 시간이라는 말은 수십 번도 안 나옵니다. 이건 뭐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시간에 관심이 없어요. 영원에 관심이 있지. 전도서 1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속에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어떤 생명? 5년짜리 생명? 10년짜리 생명? 20년짜리 생명을 주셨습니까? No.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에 속한 생명이요, 영원을 선물한 생명이요, 영원으로 이끌고 간 생명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 2000년에서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 하면은 어거스틴인데 354에서 430년까지 살았던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인근에서 히포에서 주교를 했던 인물이에요. 그가 쓴 책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독자들도 시청자분들도 고백록이라든지 아까 제가 언급했던 중세 가장 위대한 왕 샤를마뉴가 말을 했던 하나님의 왕국이라든지 하는 그런 책.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뭘 끌어내느냐? 시간과 영원의 개념을 끌어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을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영원을 사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시간 안에 사는 삶에서 영원 안으로 사는 삶으로 옮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나는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전에 어땠고 지금 뭐 하고 있고 앞으로 뭐 할 것인가 관심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영원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관심이 없어요.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한 옛것은 잊고 하는 게 진짜 맞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현재의 문제는 나에게 고난도 아닐 뿐더러 내가 현재 즐기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지나치게 복도 아닌 것이에요. 실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채색옷 입었던 게 현재로서는 복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채색옷이 형제의 분노를 가져오게 되는 동기가 되잖아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었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그것이 음모를 당한 것이 요셉에게는 괴로운 일 같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가 되게 하시는 디딤돌로 사용하시잖아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과거, 현재, 미래에 매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는 카가 정의하는 수준으로 그리스도인의 역사가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영원이신 하나님과 시간이신 인간의 만남이 바로 역사인 거예요. 영원이신 하나님과 시간이신 인간의 만남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시간의 이야기로만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뭔 일 일어났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시간 속에서 영원이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이야기로 읽을 때 그때 역사는 의미가 있어요. 2000년 동안의 역사도 사실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 역사가 그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 영원이라는 관점이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그래서 과거가 여기 있고 현재가 여기 있고 미래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는 놀라운 포인트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참 좋아해요. 어거스틴이 말한 이 부분. 왜냐하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시간 안에 계셔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본질적으로 시간과는 별개의 영원이에요. 그분은. 영원의 포인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셔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나의 순간과 내가 죽을 순간까지도 동시에 보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분이시고 영원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사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시간 안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영원 안에서 만납니다. 영원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헤롯이 지은 46년 된 성전을 막 크다고 자랑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 눈에는 지금 서 있는 헤롯의 성전만 보는 게 아니라 AD 70년에 다 무너져서 서쪽에 있는 벽만 남겨두고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그 성전, 무너진 성전도 지금 주님의 눈에는 현재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를 들어서 갈릴리 무식하지도 않지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실 때 베드로를 만나셨는데 예수님 눈에는 그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의 고기 잡는 어부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과 뜻을 온전히 성취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복제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보다도 세상을 더 많이 걸어다니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실 그 제자를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그 바로 다음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것을 알면서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예수님 그렇게 사랑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시간 안에서 밖에 못 보니까 그래요. 시간 안에서 그 다음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자기를 세 번 저주하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미리 발을 씻어주셨다. 시간 안에서 밖에 못 봐요. 근데 영원에서 보면 예수님이 씻으신 베드로의 발은요, 그 다음날 부인하면서 도망갈 발만 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대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발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발을 씻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게 예수님 눈이에요. 이게 영원에 계신 분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영원의 시각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시간 안에서 보면 한심해요. 뭐하고 똑같냐면 어린아이가 왕자인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시간 안에서 보면 왕자의 베이비예요. 똑같이 대소변도 아직 못 가리는 베이비예요. 그런데 관점을 크게 가지면 그는 굉장히 고귀한 존재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온전한 자로 보시어 이룬 자로 보시고 당신의 구속의 선물, 구원의 선물, 영원한 생명의 선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다 주신 존재 자체로 보셔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너무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점장이들이 많습니다. 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언한다고 예언받으러.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프로페티스, 고린도전서 14장의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정확히 보면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다섯 마디 말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나으니라면서 예언을 정의해놔요. 예언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다는 헬라어 단어도 카타 에코우예요. 다른 사람의 심령에 카타 카탈로그 붙어서 에코우 울리도록 다른 사람의 마음이 울리도록 그를 훈육하고 권면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 바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이에요.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심지어는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가뭄이 들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 단어도 예언이 아니에요. 시그네트, 분별해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하는 분들은 영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 현재 상태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 현재가 지금 이러고 내 1년 후는 뭐하고 2년 후는 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시간에 매어가지고 시간의 한계에 사는 우리가 영원으로 옮겨져서 영원을 누리면서 사는 걸 그걸 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적 관점이에요. 역사라는 것은 그래서 일반 역사는 과거 뭔 일 일어났다, 지금 뭐가 더 중요하다 뭐 이걸 따지면서 그 속에서 매여 있어서 인간적 관점밖에 못 보지만은 우리가 보는 것은 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원 자체이신 당신을 우리로 만나게 하시는구나. 하나 더 포인트를 이야기하면 지난 2000년의 역사는 세계가 흘러오면서 그리스도께서 세계를 움직이셔서 당신의 복음을 온 세상에 확장시키고 퍼뜨리시는 그리스도 당신의 움직임이셨어요. 그것이 역사예요. 즉 영원의 움직임이 역사예요. 우리한테 이걸 적용하면 오늘 현재 문제 때문에 사실 그렇게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이라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내 삶에 내년에 뭐가 일어나 안 일어나 이런 거 별 관심 왜냐? 나를 영원으로 옮기셔서 우리를 주님의 팔, 품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팔이 되게 하셨는데 주의 친절한 팔에만 안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팔이에요. 그분 자체 안에 있는데 내가 시간 안에서 겪게 되는 미래의 문제들은 진실로 나한테 결국에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유익이 되는 문제이지 나를 해롭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삶에 대한 심지어 자기 역사에 대한 이해이기도 합니다. 2000년 동안 흘러온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당신의 복음을 세계에 확장시키면서 시간의 문제에 얽매여 사는 인간들에게 영원을 선물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사관.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